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능산행을 가는데 가을꽃 미국 숙부쟁이와 숙부쟁이가 곱게 꽃을 피웠고 능이를 목표했던 산을 오르는데 계곡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이곳 산에 능이가 나오는 곳은 가파르고 험한 곳을 힘들게 올라야 볼 수 있답니다. 아이고, 성어도 허비해, 산. 아이고. 산은 엄청 가파르지, 이거. 아,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엄청하네, 엄청하네. 아이고. 야, 니 딴난 거 봐. 좀 앉아. 쉬었다 가지. 풍경은 죽이네. 좌우에 나와. 뻘긋해요. 어, 그래. 저. 단풍진다. 어, 저 높은 산에 단풍드네요. 벌써. 이거 슬퍼요, 다음은. 한 능선에서 땀을 식힌 후, 드디어 능이를 발견합니다. 언제야? 아, 저기 능이 있어. 진짜지 이 사람아. 여기 봐, 무더기로 올라왔다. 몇 개야? 야, 무더기로 올라왔지. 그지? 자, 여기도 있고 저 위도 있지. 저 위에. 아, 거기 몇 무더기 되는데. 줄능이다. 어? 와, 여기도 있구나, 능이. 응? 아, 여긴, 여기 봐. 비에 녹아내렸고. 맞네. 까맣게 된 거. 그리고, 여기 있고. 이제 올라온다, 여기. 아, 요건 이제 올라오네. 여기, 이거도 이제. 어, 여기 완전 줄렁이지. 녹았네, 이거. 어, 야, 이거 큰 것도 있고. 이거 조심해 봐야 되겠다. 이거 녹았는데. 와, 이거 상당히 크다. 어? 이거 하나에 한 1kg 나와있지. 어? 와, 굉장히 컸네. 여기 이 주변은 잘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돌투매도 있어, 선재야. 여기 돌투매도. 이야, 능이 보기 좋다. 여기도 있어. 어, 거기도 있습니까? 어, 저, 아, 거기 건 좀 작아요. 아, 큰 거만 따야지 뭐. 아, 여기도 몇 개 있고. 이건 약간 작네요. 자꾸 바로 옆에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저기 소나무 밑에부터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저 위에까지 능이가 줄로 납니다. 야, 보기 좋다. 아, 오늘 처음 보는 능이네. 어? 야, 상당히 좋아. 어? 아. 야, 능이 좋다. 어? 너는 털버섯이라는 거 아니야? 어. 너도 털버섯 맞지? 니가 조금 알긴 하네. 꼭 잘 따서 넣어. 어. 너도 털버섯. 오. 오. 어, 능이 뽑힌 소리가 딱 나네. 오. 야, 이건 넣겠다. 오. 와, 완전 진짜 최상급이네. 응. 노루털도 앉아있네. 노루털. 아.
정말 좋대. 아. 그럼 한 1kg 가겠네, 이것도. 아, 그래? 무거워, 묵직해. 그럼 요거 다 따면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2kg는 되겠다. 그럼. 1kg 되겠다, 이거. 와. 이것도 한 덩어리다. 아. 아, 이것도 한 덩어리. 이야, 좋다. 자, 버섯 따면 이렇게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면. 맞아. 아,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 깨끗하지. 어, 그리고 가져가면. 버섯을 가져갔을 때, 흙이나 이물질들이 버섯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질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줘야 돼, 잘. 아, 그럼, 그래야 저기 햇빛이 나면 버섯 포자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날 수 있거든. 작은 거는 이거 다지 말지 뭐. 어, 그래. 그건 나도. 큰 거만 다 그거. 야, 눈이 봐. 와, 엄청나지? 응. 뒤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고. 어. 야, 이것도 묵직해. 그것도 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응. 묵직하잖아. 응. 여기다 잘 되고. 야, 이것도 크지? 큰다. 아, 이것도 크다. 아, 정말 깨끗하다. 응. 특 A급이다, 특 A급. 어, 그래. 자, 이것도. 아, 그것도 크다. 아, 오, 이거 큰 것보다 묵직해, 묵직해. 묵직하다고? 어, 묵직해. 전혀 다닥거리지, 그. 아, 여기서 다 합쳐서 한 3, 4kg 떴네. 작은 거는? 어? 어, 작은 거 그대로 더 있어. 얘는 더 크겠다. 자가 또 아까처럼 같이 위로 말린 거 있잖아. 그것도 있네. 어, 이거 베란 옆에. 어, 요런 건 더 크는데, 같이 위로 말린 것들은 더 이상 크지 않는다. 아, 작년에 여기 능이가 났던 곳인데, 멧돼지들이 다 파헤쳤네요. 멧돼지들이 이렇게 파헤치면 버섯 포자들이 햇빛에 말라 죽기 때문에 버섯이 나지 않죠. 아, 여기 산 전체를 멧돼지가 다 파헤쳤어요. 아, 아깝다. 한 곳에서 세 사람이 능이를 제법 많이 채취했고 계곡 쪽으로 하산합니다. 잘 숨기는 거야. 자, 이리 와. 아, 이쁘다. 아, 이거 나갔다. 아, 이게 제일 큰 거지.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게. 와. 색깔 이쁘다. 이것도 완전 엄청 커지. 여기 상태도 좋고. 자, 올라서 능행 한 장자, 나왔습니다. 하산 후 능이를 손질하고 늦은 점심으로 능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강원도 고산 능이 산행 마무리합니다. 자, 능이 라면. 아, 근데 오늘 능이 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능이 라면. 일단 능이부터 한 번. 식감 좋고 향 좋고
야, 눈이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라면 색깔이 약간 까맣잖아. 시커멓지네. 식감하고 향이 아주 끝내주는데. 이 보약이다, 보약. 라면이지만 능이야, 저거 같은 보약이야. 야, 능라면 먹으려면 내일 또 봐야 돼. 야, 내일은 아예 새벽에 가야 돼. 그냥 능이만 한번 먹어야지.